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특히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비로 산 500만 불을 대납시킨 것. 그 외에 이제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불을 대납시키도록 한 사건은 상당히 이제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뭐 편법이라든지 불법 같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신해서 사기업인 쌍방울 그룹이 대납을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실로 판정이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망을 이렇게 규제망을 이렇게 넘어서서 돈을 내고 방북을 성사시키도록 한 것은 정말 참 대단한 거죠. 간이 큰 거죠. 예.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전에서 한방을 예, 하기 위해 가지고 방북을 추진한 거죠. 뭐 너무 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하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 지사나 또 다른 그런 도지사의 직제상 평화 부시자 무지사란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화영 씨로 하여금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한 거는 뭐 천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씨하고 이화영 씨가 협의해서 진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재명 당대표는 전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화영 씨도 나는 뭐 그게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대북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거지 나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왔지 않습니까? 사건의 전모는 너무나 뻔한데 그런 것을 딱 잡아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인간에 좀 주목하게 되죠. 이제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지만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되고 검찰이 이제 보강수사를 통해가 증거물 같은 걸 확보를 한 걸 보니까 본인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뻗댔다가는 사업이고 뭐고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김용 씨, 정진상 씨, 이화영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씨하고 같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주판을 튕겨볼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이재명 씨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하거나 증언하는 것이 그게 참 어렵죠. 왜 그런 거 아니까 그것은 완전히 결별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 뭐 마음은 바뀌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 방금 전에 예, 이화영 씨가 아마 그걸 한 모양입니다.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 대북 사업권에 대해서 이재명 씨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검찰 진술에서 아마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화영 씨 입에서 그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특종감이 되는 거죠.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밝힌 거죠.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그게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이 부분에 절대 이게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잡아뗐는데 이화영 씨가 재판장에서가 아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걸 밝힌 모양이죠. 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혐의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부는 거죠. 이화영 씨가 이렇게 분 거는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부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네요. 이게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기존 입장 바꾼 이화영,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 이재명 방북을 김성태에게 요청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걸로 그렇게 보고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상당히 변화가 있었구나. 기존 입장을 바꾼 이화영, 김성태의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부분을 이화영이 이재명과 상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북 송금을 한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이제 사업을 살려야 되니까 정치인들하고 의리란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고 하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또 이제 검찰도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줄 테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이 좀 웃었는 모양이죠. 형님 비웃지 마세요. 이렇게 김성태 씨가 버럭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씨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흔히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 뭐 한 건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대권 주자로서 한 건 해가지고 크게 뭐 본인이 당선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뭐 그냥 사전투표 조작하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더 하듯이 대북 이 방북처럼 그렇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개입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나 경험으로 미뤄보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모가 240만 표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뭐 14만 7,077표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 차이의 격차가 그렇게 났다 하지만 실제로 추계치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를 1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 차이만큼
뭐가 된 거 한 240만 표 정도만큼 표를 그중에 절반을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다가 마이너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만큼을 이재명한테 플러 처리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쉽게 뭐 그때 조금만 더 조작값을 올렸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됐죠. 당선되고도 남았죠. 이 사람들이 좀 방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해서 어부지리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